달스네 라이브. 네, 6월 17일 재개하는 프리미어리그 팀 전력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진출 다툼의 최대 복병으로 불리우는 늑대 울버햄튼 시간입니다. 아, 울버햄튼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으세요? 승격한 지 두 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다툼까지 하고 있을 정도니까 대단하다. 자, 먼저 그러면 울버햄튼의 현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순위표입니다. 자, 울버햄튼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뭐 현재 순위만 갖고도 유로파리그 다음 시즌 갈 수가 있는데 챔피언스리그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4위까지가 다음 시즌 챔스를 가는데 지금 맨시티 징계 여부가 있기 때문에 5위를 차지하더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4위 첼시하고는 울버햄튼이 5점 차고요. 5위 맨유하고는 2점 차니까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버햄튼이 2부 리그에 있다가 지난 시즌 승격을 했는데 지난 시즌도 7위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갔었는데 올 시즌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 진출까지 노리고 있을 정도니까 그야말로 도깨비, 늑대와 같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버햄튼의 남은 경기는 모두 9경기입니다. 어떤 경기들이 있느냐? 웨스트햄, 본머스, 아스톤빌라, 아스날, 셰필드, 에버튼, 번리, 크리스탈팰리스, 70경기 남아있습니다. 첼시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챔스를 놓고 맞대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희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울버햄튼은 원래 리그 중단되기 전에 뭐 부상자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한 두 명의 선수가 약간 몸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나요? 근육맨? 네, 그것도 다 옛날 얘기 같네요. 아다마 트라오레, 이 선수가 약간 어깨 쪽이 좀 안 좋았었는데 이제 부상 회복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윙백인 조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조니가 이제 그 발목 부상 때문에 마지막에 좀 뛰지 못했었는데 조니도 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특별히 부상자는 없는데 단 조니가 부상에서 회복했지만은 약간 실전 감각 이런 것도 좀 찾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큰 변수는 아닌데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지난 시즌 성적 때문에 올 시즌 유로파리그 출전했는데 끝까지 지금까지는 살아남아 있어요. 원래 이제 16강 1차전을 올림피아코스하고 치렀는데 그 다음에 딱 중단됐거든요. 만약에 유로파리그가 이제 재개하게 되면은 16강 2차전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일정상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떤 전력으로 리그 재개된 다음에 울버햄튼이 싸울까요? 라고 하는 예상 포메이션, 예상 전술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은 3백을 쓰는 팀입니다. 3백을 중심으로 해서 3, 4, 3을 쓰게 되는데요. 뭐 앞쪽 공격 라인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지금 빅클럽하고 엄청나게 연결되고 있는 라울 히메네스 선수가 중심이고요. 그 옆에는 이거 사실 그 중계 때도 드립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좋다. 예, 맨날 슈팅하면 좋다 이런 얘기했는데 좋다. 네, 오른쪽에는 아다마트라고 이렇게 이제 3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드필더 허리 쪽은 조니, 모티뉴, 후백 네베스, 도어티 이렇게 되는데 아, 도어티 정말 오른쪽 윙백 엄청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왼쪽 윙백 조니가 약간 지금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게 다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후뱅 비나그르 선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백3는 로맹 사이스 그리고 코디 랜동커, 골키퍼는 파트리시우가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징 같은 걸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뭐가 맞나요? 확실히 포르투갈 라인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베스트 11만 놓고 보더라도 한 4명 정도 선수들이 다 포르투갈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스쿼드를 보자면 무려 10명이나 되는 포르투갈 선수들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여기 이제 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울버햄튼이 그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그 인수 작업을 도와줬던 사람이 그 유명한 포르투갈 출신의 슈퍼 에이전트 멘데스입니다. 그래서 멘데스가 현재 감독인 포르투갈 감독인 누누 산투 감독을 데려왔죠. 그러면서 대거 이렇게 포르투갈 선수들 많이 데려와서 울버햄튼은 그러면 약간 포르투갈의 팀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베스트 11은 사실 올 시즌 거의 바뀌질 않아요. 거의 바뀌질 않습니다. 울버햄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소화 뛰게 한 선수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바로 20명입니다. 20명 많은 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경기라도 뛰게 한 선수 모두 합치면 28명. 울버햄튼은 20명, 맨유는 28명. 확실히 울버햄튼이 그냥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이 이 베스트 라인업을 쭉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11명, 베스트 11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 최소 경기를 뛴 선수가 몇 경기 정도 뛰었을 것 같아요? 이 베스트 11 말씀드렸던 25경기. 그러니까 지금 29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베스트 11 중에 25경기를 치렀던 선수가 최소 정도고 29경기 다 뛴 선수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팀은 웬만해서는 이 라인업이라든지 포메이션이 잘 안 바뀌는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전술은 어떠냐?
아까 제가 백스를 쓴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그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고속의 카운터를 칩니다. 굉장히 빠른 카운터를 많이 치는데 앞쪽에 있던 라울 히메네스, 그다음에 조타, 아다마트라고 그래. 그다음에 조니와 이쪽에 있는 도어티.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 수비를 강하게 하다가 빵 치고 나가는 고속 카운터가 울버햄튼의 아주 기본적인 전술이고, 허리 쪽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이 포르투갈 라인들이죠. 모티뉴와 후벤 네베스라고 하는 선수들이 볼을 잡고 기가 막히게 앞으로 찔러주면서 그런 카운터 전술을 할 때 정확성을 기하는 이런 전술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